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이 영상에 올라오는 내용은 가상물이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언론 등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두 개 이상의 언론 매체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침략군에 대하여 키예프에 끝까지 머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우크라이나군이 키예프 상공에서 적한 공기를 격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전투기가 주거용 건물의 충돌에 불이 발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요격 능력이 없어서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뷰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키예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대규모 러시아 군대가 키예프로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병력들은 체르노빌에서 키예프로 내려오는 병력들입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체르노빌과 키예프 사이에서 교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은 키예프 북서쪽 82.8km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를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폭파하고 저항 중입니다. 하르코프 방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교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 중입니다. 키예프 지역에 대한 순항 탄도미사일 공격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최첨군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동부 전선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 14발의 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인 로스토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 러시아와 적대행위 중단 협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